웁스, 웁스가 아니라 눕스입니다. 지금부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는 어떨런지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노원구의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사옵니다. 치매는 기억과 언어 등 인지 기능이 감소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치매는 증상도 종류도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뇌기능이 손상돼서 치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런지요. 마냥 손 놓고 있을 노원구가 아니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노원구는 일명 행복한 노년을 위한 총명 100세 건강 노원 만들기를 내세웠사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옵니까? 전통 한의학을 활용한 치료법이 인지기능 장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 노원구는 어르신들이 치매로 이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표준화된 한의학적 방법을 통한 어르신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에 발벗고 있어옵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치매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정된 한의원에서 사전 검사를 통해 경도 인지 장애를 선별하고 머리를 깨우쳐주는 데 좋은 총명침 그리고 귀비탄과 같은 한의학 처방 등 한의학 치료를 받게 된다는데, 그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침치료가. 예, 처방하니까 시원하고 예방이 된다니까 맞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어르신들의 인지 재활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옵니다. 노원구청 5층에 위치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먼저 치매 예방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검사를 진행하는데, 선별검사와 진단검사가 끝나면 인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기억 키움 학교 그리고 인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지 강화 교실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옵니다. 뭐 작업치료나 원예치료, 뭐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 어떤 인지기능을 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키움 학교에서는 미술치료, 작업치료를 통해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증진시키죠. 특히 미술치료 같은 경우는 손을 움직여서 소근육을 자극하는 자체로도 인지 기능을 활성화해주는데, 이런 미술치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서 실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어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노원구는 어르신들과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원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옵니다.